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이블 텔링,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사무엘하 20장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다윗왕 때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후에 요압이 군대들을 이끌고 압살롬을 죽이고 역모를 마무리하자 다윗은 다시 군신들과 함께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세바의 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는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을 죽였다고 오해하므로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사울의 영광을 되찾자고 외치면서 무리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의 반란을 따르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왕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유다 군대를 모아 3일 안에 집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3일이 지나도록 군대를 모으지 못하자 요압과 아비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사들을 모아 세바를 진압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자 그때서야 아마사는 군대를 소집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들과 만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요압을 물리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압이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살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의 속셈을 알고 미리 자기의 군사들을 모았기 때문에 아마사는 다윗의 명대로 3일 안에 유다 사람들 중에 장정들을 소집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을 떠나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아마사는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그의 적수인 아마사를 제거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 말씀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자가 쏟아졌고 곧 요압은 아마사의 군대까지 접수하여 드디어 세바를 진압하려고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요압이었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에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솔로몬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5절에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 벳마가 아벨 안에 진을 치고 있는 세바를 포위하고 흙을 둑처럼 높이 쌓아서 성벽에 진입하고자 했습니다. 벳마가 아벨은 단 위에 위치했고 벳마가의 평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그성 안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 외쳐 요압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스라엘 중에 몇안 되는 지혜로운 여인인데 마치 드구아의 여인이나 아비가일 혹은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루엘의 어머니와 같은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란 말은 아마도 속담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속담에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말인데 그 근거는 확실치 않고 아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인 것 같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장소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전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나 팩트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벨이 혹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인가 했는데 이 아벨은 원어로 아벨이고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은 원어로 헤벨이므로 다른 이름입니다. 이 속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바는 벳마가 아벨을 반란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아벨을 포위하고 그성 안에 거주하는 남자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평화를 원하느냐, 전쟁을 원하느냐? 군사들로 무장한 세바가 이 성의 남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싸우는 것이 싫고 세바를 이길 힘이 없으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성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은 아벨의 남자들이 세바가 좋아서 성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세바의 군대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반란자 세바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고 역시 아벨의 남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0장 10절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만일 화친하고자 하면 그 성읍에서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할 것이지만, 만일 전쟁하고자 하면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들을 빼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한 아벨에게 물을 것이라는 말은 세바가 점령한 성 아벨에 거주하는 남자들에게 은밀하게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아벨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어떤 전설적인 도시가 아니라 실제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고 세바가 접수한 성읍 벤마가 아벨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반란의 두목인 세바가 알지 못하도록 몰래 아벨의 남자들에게 다윗의 군대 요압이 세바를 치기 위해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데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벨의 남자들은 다윗의 군대와 싸울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계책을 세웠는데 반란 주동자인 세바를 죽여서 그 목을 베어 성 밖에 포위한 요압에게 던져줌으로 세바의 난은 평정되었고 벤마가 아벨도 역시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바가 반란의 머리였기 때문에 세바만 죽이면 모든 게임이 끝이 난다는 것을 아벨의 남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속담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영적 전쟁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 먼저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점령한 공중권세 잡은 마귀였습니다. 실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거짓, 세속적인 욕망과 육체적 욕심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할 때 사람들은 의지나 노력, 인내로는 절대로 마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멸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항복하라.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화해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고 성실과 믿음으로 주께 헌신하면 마귀는 도망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저항하며 죄와 탐욕과 거짓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싸우고 다투고자 하면 그는 여전히 마귀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멸하시고 영원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포획하여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그리스도에게 내어주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복락과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속담의 진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